우리 꽃집을 다 엄마한테 줬더니 아주 꽃집이 너무 맵다. 아이, 조심해라. 아이, 기절을 나이. 어때? 맛있어? 죽인다. 우리가 예약한 숙소가 저녁이 되니까 이렇게 멋진 침이야. 장소가 됐네. 엄마 뱀이 깨악깨악 울고 지금 날지도 않아. 이거 정원을 다 보실 수 있는데 아쉽다. 오늘은 족자카르타에서 먹는 첫 번째 저녁. 족자카르타에 온다면 이 음식을 무조건 먹어야 돼요. 이거 그래? 필수. 아 그래? 뭐 그래? 전주 비빔밥 하는 것처럼. 아. 족자카르타면 이 음식. 아. 바로 그 음식은 이겁니다. 뭐야? 뭐 이렇게 많아 근데? 맨날 하나씩. 아. 사실 그 식당 직접 가서 먹어도 되지만 그 식당은 워낙 유명한 식당이라 줄을 너무 오래 서야 돼. 우리 너무 지쳤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직 여적이 안 풀렸잖아. 이 도시에 막 도착해서 막 비행기 하루 종일 타고 맞아, 막 이동하고 해서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은 이 맛있는 족자카르타 가장 유명한 식당 음식 중 하나를 이렇게 집에서 편하게 한번 그래. 먹어봅시다. 오늘의 음식 이름은 고득. 고득. 구득. 구득. 구득은 아니지. 구득. 구득. 빨리 구득이고 구득. 자, 자, 자. 자기 건 자기가. 닭도. 사랑. 닭도. 이렇게 째깨가 있고, 닭고기도 있고, 소스도 있고. 도시락 틀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네. 이 구득을 파는 집이 족자카르타에는 정말 많거든요. 근데 집집마다 다 스타일이 달라요. 이 밑에 소고기도 있는 것 같아, 지선아. 그게 소고기가 아니라 그게 구득이에요. 아~, 아 알지 알지. 엄마 먹어보면 기억나지. 엄청 맛있더라. 이 소스를 밥이 이렇게 쫙 뿌려가지고 이렇게 물을 뜯어서 왔다 갔다. 와우, 기술적으로 뿌리네. 그리고 이거는 도시락처럼 하나하나 먹는 게 아니라 밥 위에 다 올려가지고 밥 위에 다 올려서 이렇게 덮밥처럼 오버오키 있는 거를 톡톡 떠먹는 거. 아 그래 그래. 그래야지 맛있어. 이게 섞여야지. 한국 사람 먹는 것처럼 반찬 하나 밥 하나 이렇게 그래 안 먹어. 그 맛이 안 나. 예 맞아 맞아. 이거는 이제 닭고기니까 좀 우리 아는 맛이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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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맛있어. 이게 이게 구득이. 이게 구득인데 이게 그렇게 맛있더라. 뭔데 근데? 뭔데 받는 건데? 이거는 인도네시아 열대 과일. 어린 과일 있잖아요. 완전히 익어 가지고 물렁물렁해진 거 말고 어린 낭가라고 낭가라는 과일 있거든요. 열대 과일로 만든 거예요. 아 그래? 그래? 진짜 특이한 음식. 여기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거. 매운 것이 엄청 매우니까 이거는 조심해서 먹어야 돼. 이거를 그러고. 이거는 다 안 먹어도 되니까 나를 주면 돼. 이렇게 얹어라. 얹고 저 옆에 것도 다. 대박. 대박. 좋아요, 좋아요. 대박. 와, 많다. 인기 좀 뭐. 그치? 와. 온갖 반찬들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진짜 그렇네. 오, 응. 와, 너무 맛있어 보인다. 윤기 좀 봐. 역시 맵다. 고추는 다 나를 주세요. 자, 이렇게 밥에 올려가지고. 우리 고추를 다 엄마한테 줬더니 아주 고추. 너무 맵다. 아이, 조심해라. 아이, 기절을 나이. 어때? 맛있어? 죄송해.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고기가 아니고 과일이단 말이지? 그쵸. 그러면 내가 한번 먹어볼게. 와, 묘한 맛이죠? 진짜 설명할 수 없는 맛이다. 달콤하면서? 응. 마지막에 삼키니까 과일 맛 같지가 않아. 아, 과일로도 이렇게 만들어? 이거는 뭐지? 뭔가? 이거 줘봐. 맞춰보세요. 이거. 이거는 소 껍질. 에이? 에이? 사기치고 있네. 소 껍질. 아니야, 그러지 마. 뭔 사기야. 왜 돼지 껍질도 먹는데 소 껍질은 왜 안 먹어요? 뭐 소 껍질이 뭐 이렇게 두껍지? 아닌 것 같은데, 뭐를. 이게 무슨 소껍질이야? 소껍질 아니야.
그냥 네 먹어봐. 유부. 아, 두부야? 그래, 유부. 유부. 네. 먹어봐봐. 아, 나는 고추가 있으니까 살 것 같아. 어우, 꽃이다. 어메라. 어메라. 소꽃지. 꽃이라면 씹었어. 엄청 맵다. 조심해야 돼. 인도네시아 꽃이 완전 조금해도 완전 무섭다. 오, 웃어라. 사람 잡는다. 그래도 이 구득 자체가 달콤한 맛이 있기 때문에 고추가 아예 없으면 또 맛이 없어. 깨끗만 매워 먹으면 돼. 어때요? 맛있죠? 맛있죠? 봐봐요. 이 소꼽지 맞아요. 제가 먹어보니까. 근데 전혀 거부감이 없죠? 보들보들 맛있다니까? 소꼽지 맞는 것 같아. 그래? 그럼 언니 잘 먹네. 안 먹었으면 나 느끼한 거 못 먹잖아. 아까 유부랑 거의 비슷해요. 느끼한 맛 거의 없어요. 나 소꼽지라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데? 유부랑 똑같다니까? 유부처럼 유부랑? 세상에 닭이 엄청 장신이다. 닭 다리를 시켰더니 펴보세요. 엄마야 이렇게 쭉 이럴 때까지 왔어. 아, 2m 되겠는데? 2m? 서장은 닭고기. 닭고기도 이렇게 찢어가지고 같이 맛있죠? 맛있다. 닭고기도 그냥 닭고기가 아니라 이 구득 소스 같이 달달한 여기에 양념을 딱 해가지고 닭고기에 양념 해가지고 고기가 참 맛있다. 완전히 부드럽죠. 이렇게 아잔 소리 들으면서 저녁을 먹으니까 진짜 인도네시아에 왔구나 싶다. 아유, 매콤한. 야기자님. 네? 안 맵냐? 맛있어요. 만답지와. 아, 진짜 진짜. 무섭다, 무서워. 이렇게 먹는 거야. 아까 식당에서 먹은 음료수 생각이나 죽겠네. 나 아까 시킨다는 게 짬뽕이야. 빨리 어떻게 그런 걸 까먹니? 빨리 시킨다고 허겁지겁 하다가. 이거 유부라면서요. 말하기 전에는 편견이 너무 심해. 말하기 전에는 유부다 이래놓고. 그래서 내가 아까 네 보고 몰래 말하지 말라고 했지. 그 뜻이었어? 그래. 소꿉대기다 하면 못 거냐. 나도 유부인 줄 알고 먹었는데 소꿉대기다 그러고 나서 딱 생각이 좀 틀려졌어. 그래서 이모도 안 먹을까 싶어 내가 몰래 이랬는데 눈치 갔구만. 왜 돼지껍데기는 먹으면 소꿉대기 나는 거야? 돼지껍데기는 그렇게 이렇게 안 풀리고 쫄깃쫄깃한 맛이 있잖아. 이건 더 오히려 나는 돼지껍데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더 맛있는데? 그래? 그러면 엄마 거 이모 거 다 먹어라. 그래, 네가 다 먹어라. 부득이. 음료수 왜 시켰어? 부득이 또 어떤 집은 너무 단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빨리 물리는데 여기는 너무 달지 않고 딱 맛있다. 내가 족쌀 오긴 왔구나, 이거 먹으니까. 아까 점심에 거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먹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잖아. 근데 오늘은 여기 막 이렇게 분위기 좋은 집에서 풀벌레 소리 들으면서 아니, 너무 좋다. 밥 진짜 많이 준다. 맛있어. 야이! 너무 맛있어. 맛있다. 고추로 얹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근데 잘하는 집이라더니 진짜 맛있네, 구득이. 너무 부드럽고 너무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간도 맞고. 닭고기도 진짜 맛있다. 냄새가 안 나고 약 부드럽구만. 육질이 좋고 맛있다니까. 맵다. 이렇게 조금 주면 지금 속 비린다. 괜찮아. 아, 맛있다. 이 맛에 먹는 거지 뭐. 비비 깡꿍 뱉어지네. 짜배맘마 뱉어지네. 아, 이렇게 닭고기랑 밥이랑 잔뜩 크게 하시죠. 나는 이거 뼈 다 발랐고. 뼈 빼고. 나는 나 책임량은 다 했어. 봐라, 나 뱉어져. 이제 나는 자질 거야. 부득을 많이 먹어봤거든요 이 집들에서. 아, 맛있긴 하네. 누가 그걸 과일이라고 했냐? 누가 믿겠어요. 난 지금도 지금 고기 같아. 나도 소고기로 나도 착각을 하고 있었어. 색깔만 보고. 우리 소고기 볶아놓으면 이런 색깔이잖아. 아니, 맛도 고기 맛이 나네.
누가 옛날에 준수랑 먹을 때 음식에 소코가 들어가는 음식이 있어. 소코 못 먹겠더라고. 근데 그거는 특유의 냄새가 있었잖아. 약간 두려움이 있고 특유의 냄새도 있고 못 먹었어. 근데 이제 또 이제 소코가 떼기를 이제 또 불려가지고 또 저리 한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또 엄마도 선뜻. 심지어 저건 소코떼기 잘 먹어놓고 엄마는. 그래도 이상하게 무섭다. 그래서 계란에다가 고추를 하나 얹어서. 소놈의 고추. 야 이거 참 말라. 계란에다가 고추를 얹어서. 너 고추 없으면 못 살 거야. 고추 없었으면 내가 인도네시아를 안 왔지. 아 그래? 응. 유럽은 가니까 한국 음식 먹고 싶어서 병이 나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안 그러잖아. 인도네시아 오면 고추가 있잖아. 맵잖아. 매운 음식이 많잖아. 한국 음식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한국에서도 나는 김치 사랑이 좀 남다르거든. 유독 김치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말이야. 맞아. 근데 여기가 꼭 김치 없어도 나 살잖아. 맞아. 이 고추 때문에. 그러네. 고추 사랑. 봐봐 저거. 귀여워. 도마뱀 새끼 우는 소리가 강아지 새끼 있잖아. 완전 그, 애기. 엄마하고 놀아주라고. 앵 그런 소리 같아. 너무 귀여워. 그렇네. 나 이모가 강아지 새끼가 그래. 어딨냐고 그래가지고 뭔 말인가 했는데. 나가 강아지 새끼인 줄 알았어. 저 집에서 옆집에 강아지 새끼인 줄 알았거든. 여러분 뱉어져요. 여기는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깡꿍 이모가 왔어요. 이모가 오기는 왔는데요. 등발만 컸지 속은 여로 겁쟁이, 겁이 겁쟁이. 많아가지고 간이 요만해가지고 얼마나 떠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도 점점 익숙해질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은 좀 낫다 그래. 점점 나아져. 나중에 마지막 날쯤 되면 한국 가기 싫어진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모가 해외여행은 처음이라서. 해외여행은 인도네시아가 첫 번째 가위 끊었다. 결심을 하고 큰 용기 내 갖고 왔다. 진짜로 큰맘 먹고 왔어요. 여러분 나는 대단한 도전이었어요. 날이면 날마다 우리 손주 봐주는 손주까지 내팽개치고 제가 여러분하고 약속을 지키고 지키기 위해서 왔어요. 진심입니다. 믿어주세요. 박수. 믿어주세요. 이모가 여기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아직 이제 여행 시작 시작이니까. 이제 시작. 이제 첫날이잖아요. 족자카르타에서 첫날.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기다려주세요. 우리 하리 시선을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나서는 제가 또 특별히 마사지사 분을 응? 관광객들이 가는 그런 마사지샵 말고 집으로 불러가지고 진짜 그 정통 달인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마사지를 한번 받아보는 걸로. 맞아. 어깨, 허리, 팔, 다리가 막 다 언제 그런 이벤트까지 또 언니도 또 인도네시아 왔으니까 전통 또 마사지를 한번 받아보고 가야지. 또 한국에 가면 친구들한테 다른 거 잘하고 그렇지. 기대해주세요. 나 깔라부이뚜 비디오 아리니 쌈빠이 대신이야. 안녕. 야 우리 선주 춤 춤 동화 춤 하리니 아리빠 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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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사 뿅